네, 정부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성탄절은 잘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뭐 신자가 아닌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루 편하게 쉴수 있는 뭐 좋은 날이라 또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그 제가 오픈 AP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안 하나 썼는데 그 과연 오픈 API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나? 저 스스로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거를 아직 개념적으로는 뭐 알고 있지만 이게 실체가 도대체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첫 번째로 일단은 그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정의해 놓은 오픈 API 개념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뭐 영어로는 이게 이제 오픈 API라는 거는 이제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죠. 오픈됐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럼 이게 이제 반대되는 뜻은 결국 API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접근해서 그 어떤 내가 데이터를 어떤 요청했을 때 데이터를 받는다거나 혹은 다른 데이터를 많이 어플리케이션 실행한다거나 이런 이제 규약들을 말하죠. 또 어떻게 단순하게 말하면 메소드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상대방의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제가 어떤 파라미터를 던져주면 이 메소드가 수행한 다음에 저한테 어떤 값을 뭐 던져주겠죠. 그래서 이게 물론 딱 어떻게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결국 이제 공개가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반대적으로는 대부분의 이런 API들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외부에서 그거를 사용하려면 뭐 이제 불가능하거나 혹은 어떤 뭐 규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호 간에 뭐 협약을 해서 쓸수 있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에게는 뭐 응용 소프트웨어나 웹 서비스의 프로그래밍 권한을 제공한다. 자, 이건 이제 뭐 나중에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이제 보실 게그 제가 이때 이제 보여드릴 게 바로 이거죠. 예. 그 가장 오픈 저희 나라도 이제 이 오픈 API를 활성화하면서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이거를 구축해 놨는데요. 가장 잘 해놓은 데가 여기 보시면 이제 예,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프로젝트 할 때도 약간 관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IP에 대해서 이제 하나 이제 좀 알아보도록 여기 보시면 되죠. 원래 이제 오픈 IP라는 결론이 오픈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 무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건 오픈 소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픈 소스하고 또 다르고요. 그렇죠. 오픈 API는 그 소스 자체는 모르죠.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그냥 예, 상대방에서 제공하는 그런 API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소스는 물론 그것도 이제 오픈 소스로 돼 있으면 오픈 되겠지만 오픈 API라서 이제 소스가 공개된 건 아니고요. 단 이제 사용은 이제 무료가 대부분 무료라는 거죠. 그래요. 뭐 오픈해 놨으니까 대부분 무료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무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도 보시면 뭐 구글 맵 API 이제 구글에 저희가 이제 지도를 갖다 쓰는 API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데 처음에 이제 지금은 무료지만 이제 나중에 좀 유료화 방출을 확정했다든지 향후 이제 서비스 사용하는 분이 많아지면 유료화한다든지 이런 뭐 정책을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무료일지지만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공개키라는 거를 발급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API를 호출할 때이키 값을 같이 던져줘야만 API를 수행하고 원하는 값을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도 보이겠지만 무분별한 데이터 남용을 막는다. 뭐 오픈해놓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이제 요청해서 가져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입하고 이 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뭐이 사람이 뭐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나쁜 데 쓴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개 키를 발급받고 그 키가 있는 사람만 또 쓰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보면 또 오픈이 아닐 수도 있죠. 예, 반오픈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개념적인 거는요. 예, 이런 API가 다 열려져 있고 누구나 쓸수 있고요. 편안하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오픈이 되고 자유롭게 쉽게 쓸수 있는 결국은 뭐냐면요. 예. 이 방식 자체가 외부로 호출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 물론 이제 API 만들어 놓고 이제 오픈해 놨지만 뭐 복잡하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격지에 있는 자바 객체를 저희가 부를 때는 뭐 RMI라든가 뭐 초기에 뭐 IIoP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 원격에 있는 객체를 호출해 쓸수 있는 뭐 기술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예. 그건 약간 폐쇄적이기도 했고 구현하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픈이라는 거를 쓸수 있는 개념이 결국은 그렇죠. 웹을 통해서 저희가 예.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요새 많이 레스트풀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API를 쓸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 오픈되고 예, 일반 사용자들도 접근이 편하도록 됐다는 거를 그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단지 이론적인 얘기들이고요.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게 실체를 항상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선에 보통 이제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막 공부를 하시고 뭐 마찬가지죠. 뭐 기술사나 뭐 감리사나 기타 다 모든 자격증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죠. 이렇게. 그럼 뭐 이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체를 항상 찾아서 예, 찾아보고 실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가 하나 이제 공공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직접 해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 사이트는요. 네, 지금 data.go.kr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저희 나라 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이 포털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 데이터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오픈 API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해주고 있어요. 네, 물론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엑셀로도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 옛날에는 그 SOAP이라고 해서 예, WSDL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제공도 했는데 사실 그 기술은 똑같은 웹이긴 하지만 그좀더 복잡했어요. 그렇죠? 예, 데이터도 뭐 XML 형태로 보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WSDL이라는 거를 예, 받아서 뭐 컴파일을 해서 상호간의 인터페이스를 맞춰줘야 되고 등등해서 예, 소위 말하는 이게 SOAP 기술로 SOAP 프로토콜이라는 그 WSDL 한 기술들은 약간 예, 이웹 서비스에서 이제 뒤처진 기술 혹은 사정된 기술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근에 그 실제 잘 사용하고 각광받는 있는 건 여기 보시면 RESTful이라고 해서 그죠? REST라는 기술을 써서 웹으로 바로 호출하면 그다음에 웹도기죠? 웹 URL 방식으로 호출하게 되면 데이터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회원가입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했고요. 제가 이제 마이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요 사이트에 가셔서 데이터에 가보시면 그 활용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활용 신청하시면 바로 이렇게 내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내가 활용한 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승인되어 활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한건을 보시면 뭐냐면 제가 요 조달청 낙찰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 요 활용 신청을 했어요. 요새는 예전에는 활용 신청하면 오래 걸렸는데 요새는 그냥 활용 신청하면 바로 키가 발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제 정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여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조달청 낙찰 정보가 REST 방식이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 중요한 게요 이제 인증 키입니다. 요거. 네.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활용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즉시 요 키를 발급해 줘요. 예. 여러분 자기 이제 가시면 알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엔드포인트란 건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원격에 있는 서비스를 호출한 겁니다. 아, 요런 여기에 있는 이 그죠? SC 뭐 서브 인풋 서비스라는 게 요게 이제 웹 서비스죠. 요 그리고 이제 뭐 메소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게 이제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호출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JSON이나 XML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쓰냐 도대체? 예. 여기 보시면 아주 참 친절하게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샘플 데이터로 해서 이게 뭐죠? 그렇죠. 여기 이제 파라미터들이 일일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요 URL 뒤에다가 요 파라미터에 대한 값들을 그 정의해서 저희가 외부로 호출하게 되면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제가 되어 있죠. 예. num, rows, chip, 뭐, 페이지 넘버는 1. 그 다음에 서비스 키는 요거 이제 느라고 되어 있죠. 요건 이제 자기가
발급받은 자기만의 고유한 서비스 키를 카피해서요. 컨트롤 C. 여기다 붙여넣으시면 돼요. 예. 붙여넣고, 여기 뭐 이제 뭐, 인콰이어리 등등 해가지고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죠. 뭐, 그 처음 시작한 날짜가 16년 어쩌고 되어 있고요. 타입은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걸 호출했을 때 어떤 데이터로 바꾸시냐는 거죠. 예. 이걸 이제 JSON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선은 JSON 형태로 제가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미리 보기가 뭐냐면, 예. 요 서비스 메소드 뒤에다가 물음표 하고요. 그 다음에 number rows는 10, and, 뭐 페이지 넘버는 1, and, 즉 URL 호출 방식으로 호출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일일이 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 해보고 제가 URL 호출 방식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잘 나오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JSON이라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날라오는 거죠.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응용 프로그램을 짜서 뭐 데이터를 가져와서 흔들어 한다거나, 웹인 경우에는 그죠? 예, 웹에서 이런 걸 가져와서 뭐 데이터를 짜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데서는 뭐 앱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 더 보시면 여기다 이제 저희가 그럼 타입을 내가 JSON이 아니라 뭐 XML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이제 타입을 XML로 바꾸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예, 이번에는 JSON이 아니고요. 이렇게 XML 형태로 데이터가 잘 날아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 예, 요걸 이제 받아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개발하는 분들이 파싱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